네, 지금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은 철원과 화천 등 영서 북부 지역입니다. 계속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산사태 대비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중철 강릉 원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산사태 위험이 특히 높은 지형은 어떤 곳인가요? 예, 산사태 위험 요인으로 보면은 지형과 관련돼서 이 지형 그리고 산림의 상태, 그 지형의 산림 상태 그리고 지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산림청에서 위험한 지형을 표시하는 산사태 위험 지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형은 경사가 보통 25도 이상이 되는 곳이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이곳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요. 경사가 18도 이상이 되는 곳은 항상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지질 또 강우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위험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상을 좀할 수가 있을까요? 전조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것은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경사면에서 갑자기 평소와 다른 물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흙탕물이 일부 흘러내린다 이런 경우 그리고 터석이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경사 아래면에 낙석에 의해서 돌 부스러기 또는 흙이 쌓여 있거나 장기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때 이런 곳에 이 산사태 위험 징후가 좀 높아진다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거 지역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사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측부터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주거지역,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산사태 위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거주하면서 위험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험이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 때가 산림이 더 우거지게 되고 경사면 내부나 뭐 하부에 등산로나 이런 교란이 있는 지형 이런 곳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특히 주의를 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면 아래 계곡과 같이 좀 오목하게 형성된 지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산사태 산형 붕괴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산사태가 토성으로 바뀌게 되면은 하류가 멀리까지 이동을 하게 돼서 피해를 크게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 하류의 일정 부분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까지 산사태가 없었다고 이렇게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산사태 위험은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 예경보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사면 산림이 다시 얘기 들으면은 뭐 시간이 지날 때가 점점 우거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산 자체가 좀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류부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백중철 강릉 원주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